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그 이쁜 선생님 미랑 보상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청주 공항에서 바로 오사카로 가는 직항로가 뚫렸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오사카에 갑니다. 어떤 분은요 새벽에 비행기 타고 아침에 7시 비행기가 있어요. 그거 타고서 오사카 가서 점심 스시 먹고 저녁에 비행기 8시 10시 비행기 타고 청주로 왔다.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가는데 청주에서 오사카까지 1시간 4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가는 거랑 똑같은 시간이죠. 똑같은 시간이네요. 버스 타고 가는 시간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천공항에서 타려면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2시간이잖아요. 2시간 반이잖아요. 그렇죠? 새벽에는 2시간이면 가지만 그 낮에는 2시간 반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인천공항에서는 보통 3시간 전에는 와 있어라. 절차가 복잡해요 또. 그렇죠. 그리고 인천공항이 이렇게 넓어가지고서 거기 갔다면 미안합니다. 고원. 아시가 있다. 아 다리가 아파요. 네. 그런데 요새는 진짜 청주에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공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서 왜 오사카 가는 거 없냐고. 그랬더니 이용객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그래서요. 그랬어요. 근데 난리 났대요. 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 방학 되면 이제 학생들이 방학 되면 갑자기 비행기 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골든위크 같은 데는 비행기 값이 올라가는데 요새 이걸 하면 또 다들 막 가가지고서 비행기 값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는데 평일날은 있잖아요. 7만원 정도. 7만원 정도로 편도가. 요만복은 12만원 정도로 네, 평일날 가는 거 찾으시면 5월 말, 6월, 7월 초까지. 네. 네. 지금 1년이 무비자로 갈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무비자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래서 청주공항은 그리고 수속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1시간 반, 거기서는 1시간 반 전에 와주세요라고 서 있지만 일단 1시간 전에 가시면 7시 비행기가 있어요. 7시 비행기. 그러면 8시 40분에 오사카에 도착해요. 그리고 청주공항은 뭐 그냥 밖에서 그냥 비행기 탈 때도 밖에서 이렇게 타더라고. 그냥 걸어서 뭔가 조금 그게 적이지만 완전 일일 생활권이네. 일일 생활권. 그래서 바로 탈 수 있어서 그니까 뭐 집에서 뭐 7시 비행기 타려면 뭐 5시에는 일어나야 되겠지만 일단 5시 반, 5시 50분까지 가고 있으면 되니까 금방 그리고 어느 비행기도 밤에 10시 비행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근데 올 때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갈 때는 1시간 40분인데 올 때는 조금 길어요. 근데 그래도 12시 전에는 도착한단 말이에요. 집에 간 데가 12시에요. 그러면, 뭐, 괜찮잖아요? 네. 그래요. 방학 때 갔다 와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방학 때면 이제 더 비싸요. 그렇게 되면 한 30만원 정도까지 여기 올라가요. 오, 30만원까지? 예, 예, 올라가요. 예. 네. 아, 그렇구나. 초과 항공이라도. 근데 지금 6월, 그리고 7월 초까지가 비수기. 비수기에요. 근데 대신 6월 달에는 일본은 장마예요, 장마. 제일 맞는구나. 네. 그래서 그 비가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가시는 것이고 또 타이밍 좋으시면 걔는 날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모르는데 네. 그래서 오사카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사카에서 이제 젊은 친구가 하나 그 사는데 오사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사카는 많아요.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 때문에 오사카를 가고 싶게 됐어요. 근데 마침 청주 공항에서 타러 가는 직항로가 뚫려가지고 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청주 사람분들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정말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다는 예, 예. 너무 너무 큰 복이죠. 네. 예, 그래서 한번 예, 우리 그 미나 선생님도 같이 한번 가실 수 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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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말에 가요. 6월 말에 가요. 예약 끝났습니다. 벌써 예약 끝났어요? 7만원 정도로 해요. 아, 누가 같이 가나요? 아들이 이제 병합되니까 같이. 아, 네, 네, 갑니다. 네, 네. 그럼 같이 못 따라가겠네, 아들하고 가니까? 아, 네. 혼자서 오세요. 근데 요새는 네. 오사카에 가도 일본어가 거의 안 써도 다 된대요. 맞아요. 그래서 아, 한국 사람들 뭐, 아, 많이 가니까 네.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네. 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뭐,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본 한마디도 안 해도 감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그렇게 그런 예.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일본어 공부 안 합니다. 일본어 공부 안 하시죠. 일본어 공부 안 합니다. 네, 일본어 기본적인 걸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전혀 모르고 가면요. 거기 가니까 역시 한마디라도 뭔가 맞아. 해야만이 좀 답답하지가 않다고 해서 갔다 오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서 일본어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 일본어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예, 일본어 강좌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시죠? 우리 교수님이? 예, 성미라 선생님입니다. 꼭, 2학기에, 예,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예, 우리 성미라 선생님한테, 예, 일본어 강좌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 친절하시고, 또 발음도 정확하게 가르쳐주시고, 네,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네, 우리 여러분들한테 많이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꼭 오세요. 네, 오사카에 뭐 특징적인 거 있나요? 응? 오사카에 뭐 특징적인 거 뭐 이렇게 오사카에 가면? 오사카는 근데 저보다 뭐 시청자분들이 잘 아세요. 갔다 온 사람들이? 네네. 그렇죠. 일단 뭐, 일단 노동거리라는 거리가 이 그리코마 그 탈리기 하고 있는 아저씨가 있는 그 거기가 있는 게 내가 논동머리인데 거기는 이제 귀다오리라 그래서 먹는 게 많이 있는 예, 싼 거. 근데 오사카에 가면요 오코노미야끼를 드셔야 돼요. 오코노미야끼 두칭에 하고 타코야끼 네 문어 탕글빵 그 보통 오사카에 가면 스시 먹어야지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일본에 가면 스시가 맛있지만 오사카가 오코노미야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우선 가시면 오코노미야끼 또는 타코야끼부터 드시고, 네. 물론 나중에 스시는 이제 저녁 때 드시고, 예. 그래요. 그리고 오사카 중심으로 한 시간 정도 기차 타고 가면 교토가 있고 여기 교토가 있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면 코베도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교토에서 또 나라 사슴이 많이 있는 공원 어떻게 거기도 있다. 그러니까 오사카만 가시면 여러 군데 관광지로 갈 수 있어요. 네, 온천도 있고요. 그래서 6월달에 일본 가시면 좋은 풍경 이런 거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네. 찍어서 기념으로 또 선생님도 기념도 될 거니까 네. 찍어서 보내주시면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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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도 모자란 장래에 네. 네. 오사카를 한번 가서 거기서 현지에서 직접 유튜브를 방송을 어떻게 최진호 선생님도 이션이? 뭐요? 이션이? 이션이? 아니요, 혼자서 아니요. 혼자 가시라고. 네. 하여튼 오늘 오늘 며칠이죠? 25일이니까요. 25일, 5월 25일. 네, 우리 미나코 선생하고 네. 일본어 공부도 같이 하고 네. 또 일본 관광지 네. 오사카에 대해서 이렇게. 네, 한번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네,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